빠방하이, 나오기만 하면 꿀잼을 보장하는 3인방 붉은 장미 삼총사.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했다가 하차하는 짱군 못말려에서도 무려 30년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그만큼 숨겨진 떡밥도 많습니다. 붉은 장미 삼총사와 대결한 일진들부터 은혜의 슬픈 가정사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당신이 몰랐을 붉은 장미 삼총사의 충격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TV판 첫 등장이 무려 93년 미방용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이 편도 꿀잼입니다. 첫 등장부터 스쿠터 타고 요란한 붉은 장미 삼총사, 이때 짱구를 처음 만납니다. 데빌구 시절답게 시작부터 매운맛, 초장부터 귀여운 팬티 모은 취미를 들켰죠. 오늘은 이 무섭게 생긴 누나들과 대결하는 날. 하지만 짱구랑 노는 것 보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걸로 마무리. 이후 매 기수에 최소 한 번씩은 등장하는 붉은 장미 삼총사, 나름 역사 있는 조직입니다. 3년 전 이야기가 나온 스페셜 편에서는 중학교 때도 활동했음을 알 수 있고요. 초등학교 때로 보이는 장면에서도 셋이서 줄넘기 하면서 훈련하고 있죠. 긴 시간 동안 운영해온 만큼 규칙도 깐깐합니다. 우선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으면 바로 탈퇴라는 것. 짧은 손톱 용수, 티눈 은혜, 여드름 전사 마리. 더빙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원판 고우는 이렇습니다. 은혜, 마리가 티눈, 여드름이 사라져서 탈퇴당한 적도 있다는. 연애를 해도 탈퇴, 누군가를 짝사랑하기만 해도 붉은 정갈의 춤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겉보기에 싸나워도 하는 짓은 엄청 착합니다. 짱아 태어난 날에 쓰러져 있는 짱구를 병원에 태워다 줬고요. 학생 괴롭히는 양아치 퇴치, 버려진 토끼 구해주기 등. 일진인지 범생인지 완전 치죠. 학교에서도 인기가 얼마나 많게요. 교실 청소는 물론 남들이 안 하는 화장실 청소도 매번 깨끗하게 하고 가서 담임선생님이 엄청 칭찬했다는. 그렇다면 왜 일진이 됐냐? 여기엔 숨겨진 가정환경이 한몫했습니다. 먼저 리더 용숙, 집에서는 모범생 그 잡채. 엄마한테 전화만 오면 목소리가 바뀌는데요. 네, 여보세요. 엄마예요. 방에도 귀여운 거 투성이에 코스프레가 취미이죠. 집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 억눌려 있던 걸 밖에서 푸는 거죠. 다음은 은혜. 얘가 마스크 쓰는 이유를 아셨나요? 짜자잔. 쌩얼은 이렇습니다. 너무 순해 보여서 일진 같지 않으니 무서워 보이려고 쓰는 거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심성도 정말 곱습니다. 원작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편모 가정으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를 벌기 위해 간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했죠. 마리아 어머니도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용숙이가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반전 매력의 붉은 장미 삼총사, 이런 인기가 없을 수가 있나요? 착한 일만 하고 다니니까 일진 아닌 거 아니야? 너 일진이 맞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맨날 스쿠터를 타고 다녔고요. 틈만 나면 타 학교와 구역 다툼에 남자도 이길 정도의 싸움 실력을 보여주죠. 긴 치마, 파마머리, 염색, 마스크 등의 패션 역시 일본 일진 중 하나인 스케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케반이란 여자라는 의미의 스케와 깡패 두목을 의미하는 반초의 합성어로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주름잡던 여자 깡패를 의미합니다. 스케반의 필수 요소는 긴 치마. 60년대 일진 사이에서 짧은 치마가 유행했던 것에 반해 치마를 길게 늘여쓰려 입은 건데요. 여기에 죽도 같은 무기, X자가 그려진 마스크, 붉은 스카프가 스테레오 타입이죠. 남자 버전으로는 반초가 있는데요. 유유백서 등 학원물에 등장한 일진 스타일입니다. 짱구에서 찾자면 이런 캐릭 느낌.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영화, 만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일진물 역병이 돌면서 이런 일진 패션이 유행을 했는데요. 스케반을 소재로 한 스케반 형사라는 드라마도 대박이 나면서 일종의 문화적 아이콘이 됐습니다. 붉은 장미 삼총사도 고증이 정말 잘 됐습니다. 이건 보세요. 2인에서 5인 소규모로 다니면서 이런 구호를 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지만 일진 미화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감,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 스케반 반초는 짜게 식었죠. 이게 붉은 장미 삼총사가 개그 캐릭터인 이유입니다. 짱구 방영 당시인 1990년대 초반 이미 두물 세물은 간 일진 패션에 구호를 외치는 구닥다리 이미지였는데요. 일본인이 보기엔 등장만 해도 촌스럽고 웃긴 느낌이었다고 하죠. 이후 일진들은 짱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부터는 다시 치마를 짧게 줄이는 게 유행. 너무 짧기만 하면 60년대 구닥다리 느낌이 나니까 긴 양말을 포인트로 준 루즈 삭스도 함께 신었는데요. 짱구에도 한창 때 루즈 삭스 삼총사가 나와서 붉은 장미 삼총사 보고 촌스럽다고 놀린 적이 있죠. 2000년대 들어설 즈음엔 그 유명한 갸루 화장이 등장합니다. 아무로나미의 하마사키 아유미 등의 여성 솔로 가수들의 화장법을 극단적으로 따라한 유행인데요. 일진 갸루족을 고갸루, 즉 고등학생 갸루라고 불렀죠. 역시나 짱구의 블랙참 세단이라는 고갸루 일진들이 등장했다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개그캐 컨셉으로 바뀌면서 라이벌도 이런 애들만 나오는데요. 일본 최신 일진 패션도 궁금하긴 하네요.
맨날 이렇게 개그캐로 나오긴 하지만요, 얘네 대단한 애들입니다. 우주도 노리는 대도시답게 영역싸움도 피튀기는 떡님말. 스쳐간 팀만 해도 10팀이 넘어가지만 무패를 기록 모두 꿋꿋하게 지켜냈죠. 떡님말의 전설 푸른진해단 리더가 경찰이 된 후 빈자리를 바톤터치해 오랫동안 군림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인지도 있는 조직이라는 붉은장미 삼총사에게 당한 비운의 일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결 상대, 미방형으로 어떤 조직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얼굴만 봐도 소름 돋죠. 다음은 검은 도마뱀단. 타계에 나온 강적으로 못지않게 험상궂게 생겼는데요, 제대로 각잡고 싸울 뻔했습니다만 떡님말 방범대가 자꾸 방해해서 그냥 헤어집니다. 무승부. 5기에 나온 루즈삭스 삼총사. 떡님말의 대표 미녀들로 당시 최신 패션인 루즈삭스를 선보였는데요, 얘네도 유기묘를 데려다 키우는 겉바속촉 조직이었죠. 냥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 곤란해하자 용수기가 병원비 보태라고 돈을 줬다는. 10기에 나온 블랙참새단. 말의 자작극으로 아주 잠깐 엮였는데요, 포스는 쩔었지만 승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나가토로 강을 내려감단. 미방형에 등장한 특이한 조직인데요, 대결을 하기로 했지만 용수기가 폰 사용을 할 줄 몰라 의도치 않게 바람맞은 조직입니다. 16기 예술 도시락단. 여기부터는 일진이 아니라 개그캐들로 바뀌었습니다. 도시락 대결을 펼쳤는데요, 용수기의 엄청난 요리 실력으로 무승부. 17기 블랙홀 위장의 요정들. 티눈과 여드름이 사라져 탈퇴당한 은희와 마리. 때마침 대결을 걸어옵니다. 혼자서 푸파 대결을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 보다 못한 은혜와 마리가 티눈이랑 여드름을 만들어 합류. 결국엔 승리했죠. 20기 구부정 새우 등 삼총사. 붉은 장미 삼총사가 센터 싸움이 한창일 때 싸움을 걸어온 조직인데요, 제대로 대결하지도 못하고 아웃. 21기 호빵 삼총사. 얘네도 개그캐입니다. 호빵 마을에서 온 파도빵, 고기호빵, 피자호빵 삼총사. 대결을 하려다가 배고파서 먹방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끝나죠. 21기 길거리 고교 패션대장. 여기는 일진은 아니고 아이돌 컨셉인데요, 붉은 장미 삼총사가 괜히 시비를 걸어서 패션 대결을 펼치죠. 하지만 자신다운 패션이 가장 좋은 패션이라는 용수기의 일침과 함께 붉은 장미 삼총사 승. 마지막으로 뛰어넘어 점프 삼총사. 전국을 다니며 줄넘기 대결하는 조직으로 떡님말의 대표 붉은 장미 삼총사에게 대결을 걸어옵니다. 어려운 대결이었지만 용수기의 파도타기 기술로 승리. 이렇게 많이 싸웠지만 무패라니 은근 강팀이었네요. 이렇게 유명한 팀인 만큼 조직 입당 경쟁도 심했습니다. 짱구가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 멤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흰둥이라도 껴넣으려 했지만 역시나 실패. 붉은 장미 삼총사에게 반한 중학생들이 붉은 사과 삼총사를 결성해 입단 심사를 위한 대결을 펼쳤지만 나중엔 그냥 도망가 버렸죠. 어쨌든 들어가기 힘든 건 맞음. 여기 미방용에 나왔던 비운의 개건 멤버 두 명이 있습니다. 먼저 50견의 오큐. 말 그대로 50견을 겪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팔이 안 올라가 포즈를 못 취한다는. 용숙의 라이벌로 리더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하루는 리더 자리를 놓고 승리를 한 목표. 바로 온갖 금지 규칙을 풀어버립니다. 금기의 영역이었던 루즈삭스까지 풀어줘서 패션도 이렇게 바뀌었죠. 와? 대신 별 해괴한 규칙들이 다 생기는데요. 하나, 루즈삭스는 정확히 신을 것. 둘, 자기가 50견이니 띔틀을 잘한다고 뽐내지 않을 것. 셋, 지하철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 와? 용숙이는 깔끔하게 리더 자리를 포기하고 일반인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늠무슨. 쿨한 척했지만 원래 미행을 하며 가슴 아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회군단이라는 라이벌 조직이 쳐들어오는데 하필 배탈이 난 오쿄. 용수기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죠. 그렇게 용수기가 컴백하고 팀을 다시 찾는 걸로 마무리. 이 캐릭터도 웃긴데 왜 미방형 된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철수. 어느 날 철수 서랍을 뒤져 OAP를 발견한 철수 엄마. 공부 안 하고 이거 모으고 있었냐고 닥달하자 철수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러니까 살이 찐다며 극딜을 날립니다. 바로 뺨 따고 어택. 충격 을 받아 바로 가출해버리죠. 철수는 빗뚤어지기로 마음먹고 붉은 장미 삼총사 입단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테스트, 눈싸움 대결. 짱과 눈싸움 대결하다가 와? 첫 키스를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테스트는 합격. 철수는 가입된 줄 알고 즐거워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붉은 장미 삼총사가 아니죠. 짱구를 통해 가출을 하게 됐음을 알게 된 용숙. 마지막 테스트로 조직을 위해서라면 엄마도 때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엄청난 고민을 하던 이 녀석 눈물을 머금고 그렇다고 대답하는데요, 바로 불합격. 용숙이는 우리는 불량하지만 부모님께는 감사하다, 못난 우리를 키워주는 부모님은 대단하다는 명언을 남기고 떠나죠. 이후 엄마를 만나서 화해하는 걸로 마무리. 역시나 들어가기 어려운 붉은 장미 삼총사. 다음 멤버가 궁금해지네요.
보면 볼수록 진국인 붉은 장미 삼총사.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인기도 정말 많습니다. 걸크러쉬 뿜뿜하는데 학교 생활까지 잘하니 싫어할 수가 없죠. 축제에서 메이드를 했을 때는 불량 학생들을 참교육해줬는데요. 이게 반응이 좋아서 상남자 카페로 변신, 여덕들 모이고 난리 났었다는. 개인 인기도 최고입니다. 먼저 은혜. 어느 날 잘생기고 젠틀한 남자에게 고백을 받습니다. 분명 싸움도 못하고 찌질할 거라는 생각에 비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격투기 챔피언까지. 결국 은혜를 규칙에 따라 탈퇴시키고 남자에게 보내주려 했습니다만 은혜가 거절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마무리. 용숙이는 또 얼마나 인기가 많게요. 한 번은 불량배한테 당하던 남자를 도와줬는데요. 그 후로 얘가 엄청 따라다녔죠. 남자애가 금사빠라 금방 떠났지만요, 이후 여자한테도 고백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그 제자로 받아달라고 더빙됐지만 원판은 좋아한다는 러브레터였다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용숙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짱구 아빠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짱구 아빠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용숙.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죠. 나중에는 짱구 아빠가 클레임을 걸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가보라고 하고 도망갔다는. 물론 이성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른을 멋있게 보는 선망의 느낌이 강한데요. 아동애니에 나오기에는 묘한 느낌이 있어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컨셉이 다시 등장했으니 어쩌다 보니 홈스테이를 짱구네 집으로 가게 된 용숙. 짱구 아빠가 딸 같다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좋아서 날아갈 기세였죠. 막판엔 시집가도 되겠다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짱구 아빠 등을 스매싱. 컨셉을 다시 부활시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네요. 하긴 짱구 아빠가 멋있긴 하지. 언제 나와도 재밌는 붉은 장미 삼총사. 얘네 떡밥도 참 많은데 하나씩 풀어주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용숙?